오빠, 추석이 왜 한국 사람한테 제일 큰 명절이야? 무슨 의미가 있어? 추석 때. 추석은 추석이니까. 추석이니까? 추석 의미 몰라? 뭐, 그냥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거를 그새 음식들, 곡식들, 뭐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계절이라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지. 근데 글쎄, 자세한 의미를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, 우리나라에 항상 보릿고개라는 게 항상 있었거든, 봄에? 보리국? 보릿고개. 아, 보리고개? 보릿고개. 아, 그 뭔데? 가을에는 쌀이 나오고, 응. 그, 보면은 겨울에 재배를 했던 보리가 나오거든? 아, 보리. 근데, 보리가 아직 그 수확을 하기 전에 애매해가지고, 그 작년 거 쌀은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시기가 항상 있어. 그게 보릿고개라고 한뭐한 2월쯤인가 뭐 2, 3월인가 뭐 그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먹는 게 없다 보니까 뭐 나무 껍질 까먹고 뭐 이제 풀뿌리 캐먹고 막 항상 이런 것들이 있었어. 힘든 시기들이 있었거든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곡식이 많고 먹을 게 많은 풍년 같은 그 추석이 되게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 추석 때뭐 많이 챙겨 먹고 풍요로움을 즐기는 그런 것 때문에 추석을 꼭 챙기는 것 같아.